저는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임이고요. 오늘 인터뷰 응하게 된 거는 제가 2020년 2000에서 2002년 3년간 탄자니아의 이틀리마 지역이라는 곳에서 기생충 퇴치 사업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탄자니아가 이제 그 관광으로 되게 유명한 국가예요. 이제 세렝게티가 있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되게 개발이 안돼 있는 저개발 국가이고 그리고 제가 또 사업을 했던 이 지역은 빅토리아 호수라고 동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가 있는 지역의 인근 지역이고 이 호수가 또 아름다운데 그에 반해서 호수 안에 그 기생충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감염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서 기생충 퇴치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디스트릭이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빅토리아 인근 지역을 레이크 존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은 디스트릭이에요. 근데 너무 수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 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제가 그 당시 팀장이었는데 아 그럼 제가 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진짜 한번 가보니까 좀 많이 왜그 소외혈대 질환 이름이 Neglected Tropical Disease거든요. 그러니까 왜 Neglected 되는지 알 만큼 굉장히 멀고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소혈대 질환이 WHO에서 공식적으로 한전 세계 20개가 있다고 인정했고 탄자니아에서는 가장 창궐한 소혈대 질환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소혈대 질환이라고 하면 되게 낯선데 기생충 하면 굉장히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세 때도 기생충 약을 먹었거든요, 학교 가서. 그리고 제가 대학교까지만 해도 기생충 약을 TV 광고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도 이제 예전에 기생충이 많았었던 곳이고. 그러니까 이게 위생이 안 좋은 데서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원인은 원래 이런 물 안에 있는 기생충 이 알들이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몸에서 이제 기생하면서 살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뭐 복통이나 아니면은 피가 묻은 소변이나 대변을 놓거든요. 그러면 소변하고 대변을 통해서 이게 알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위생적이지 않은 그냥 이런 들판이나 물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소변하고 대변을 놓잖아요. 그럼 다시 이게 또 물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물 안에 이 달팽이가 또 다른 숙주인데, 호스트인데, 이 달팽이 안으로 들어가서 알을 낳고 다시 또이 기생충 벌레들을 또 물로 퍼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서 주로 호수 주변이나 이런 데 많고, 탄자니아가 또 특이하게 내부에 6만 개 정도의 실개천과 호수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거를 쉽게 먹고 생활용수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물이 더러울 거라고는 이제 예전부터 교육이 안 됐으니까. 심할 경우에는 이제 폐혈증 같은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 저하.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예방하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약을 먹이면 되고, 기생충 약이 되게 저렴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화장실. 그 화장실은 정부가 다 지어주기에는 재원이 없으니까, 주민들에게 안전한 화장실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목표를 다 정해줘요. 그래서 제가 있을 당시에도 만개 넘는 화장실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생시설이 좋아지면 이 벌레의 사이클을 끊어놓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식수시설도 11개를 팠거든요.
식수시설도 만들고 화장실 짓기 운동도 해가지고 뭐 되게 성과는 많이 났다고 봐요. 저희가 유병률이 10.1%였는데 사업을 하고 2년 하고 사업 결과는 1.3%로 낮춰졌거든요. 이게 굉장한 성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단체들이 다른 탄자니아에서도 여러 사업을 했는데 숫자로 비교하긴 그렇지만 거기에 이 유병률 감소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좋은 이그젬플? 사업의 예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죠. 핵심은 이제 약 먹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그게 요인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어떤 한 마을에서 위생 같은 거를 교육을 모두 하거든요. 거기 마을의 이장님이 되게 이제 리더십이 좋으셔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한 2만 원씩이에요. 4만 실링을 다 걷어서 학교에다가 화장실을 지었어요. 되게 이게 그 탄자니아 그쪽 지방에서 굉장히 뉴스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그런 예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화장실 짓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확 늘어나서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된 거죠. 그래서 화장실도 했고 또 하나는 화장실 짓기 운동은 원래 이제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화장실 스스로 이렇게 짓게 하는 그런 약간 프로모팅하는 캠페인인데 이제 시멘트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엄청 화장실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런 위생이 좋아진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의 어떤 오너십이라고 할까요? 세렝게티 옆쪽에다가 이제 우물을 지어놓으니까 정부가 그 수원을 이용해서 솔라를 깔아서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리고 저장 탱크를 지었고 이제 이 저장 탱크에서 한꺼번에 멀티 사이트를 만든 거 가지고 하나의 수원에서 아마 수도꼭지가 한 10개 정도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자기 지역에 지하철역 생기면 엄청 그런 똑같아요. 그 수도꼭지 생기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걸 너무 원하고 그거로 인해서 삶의 질이 너무 바뀌니까 그런 정부의 어떤 오너십 그리고 주민의 자발성 그다음에 뭐 중앙정부에서 이 약 나눠주고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파트너들의 어떤 이제 적극적인 협력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비교적 많이 유병률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저는 사실 서스테이너블하게 우리가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의 역할인 거고 아마 저희 같은 파트너 기관들이 가서 자극을 주고 독려하고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많은 요인들이 합쳐져야 되거든요. 물질적인 지원이 우선 돼야 되고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 리더십이 정말 중요해요. 리더십이 이거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저희도 100개 마을이었는데 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서 주민들하고 주민 리더하고 정부 관리들하고 이렇게 뭔가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민들은 리더들이 많거든요. 발의하지 못할 뿐이야. 발의할 수 있게 뭔가 위원회도 만들어주고 잘 모일 수 있게 해서 자기들의 갖고 있던 리더십을 이렇게 펼칠 수 있게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정부, 이 주민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게 이런 모임의 역할을 마련해주고 그러려면 정말 그런 리더십과 주민들의 어떤 적극성 그게 가장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지금 자립마을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고 지역개발 사업장 위에 보건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기후위기나 이런 특별한 소득증대나 이런 특화된 프로젝트가 메가 프로젝트가 들어간다면 그 지역은 훨씬 빨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확신하죠. 보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되게 이제 막 현장 가서 애들이 막 예뻐가지고 막 안아주고 막 이랬다가 갑자기 김미도 뭐니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후회했다가 좀 보람 있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원래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런 나라에서 이제 막 2년 3년 이렇게 파견 가서 일하는 거는
나와의 싸움 같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그 질서에 맞게 나를 이제 길들이는 거잖아요. 사실 어려운 일인데 그래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내 어떤 삶의 지경과 내 경험이 확대되고 그런 확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은 있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사회는 점점 더 좁아지고 언어 때문에 뭘 못하는 이런 시대는 없어진 거고 지금 세대들은 세상이 엄청 넓고 한국 사회에 있는 질서가 전체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경험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 권해주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을 때 자기의 자아가 실현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국제개발 협력 분야가 되게 무궁무진하다.